여러분이 생긴 배낭 가지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최소 1박 2일이라도 하룻밤을 자보세요. 특히 악천후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긴 배낭 실전적으로 바뀌어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야간에 생존 면허 테스트를 할 계획이고요. 왼쪽인 것이 이전에 테스트했던 생존 면허 물품. 섬에 갔다 와서 또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서 텐트도 바꿔서 테스트한 게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오늘 밤에 새롭게 테스트할 생존 면허입니다.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다리에 다행히 이만큼 떠서 어느 정도 제 시야상에서는 좀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지정한 평양시에 염두에 둔 그런 대피소라든가 안전장소 이동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지난해 지금 야간에 발생됐습니다. 또는 새벽에 발생됐어요. 하지만 겨울이라면 진짜 이동 자체가 거의 힘들 수도 있어요. 악천후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야간 이동 중에 갑작스럽게 악천후가 발생하면 진짜 생존 상황이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예, 뭐 대피소 이동, 뭐 다른 시도, 멀리 여러분들이, 예, 장거리로 뭐 해서 준비해 놓은 뭐 벙커가 있다 치더라도, 예, 가기 전에 악천후에서 절전적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체온유지를 제가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특히는 야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도, 뭐, 나침반을 이용해서 길 찾기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훈련된 사람도 야간에는 독도법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주변의 지형, 그다음 내가 어떤 파악할 만한 어떤 명확한 참조점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야간에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예, 이동 자체를 포기해야 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대피소, 공터, 학교 이런 데를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의 어떤 이동 장소로 제가 선정해놓은 이유가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재난이 항상 맑고 따뜻하고 화창한 대낮에 면한 게 아닙니다. 지금같이 야간에 발생해버리면 여러분들 길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재난이 발생한 그 주거지 근방에 가장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지정해놓은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들을 여러분들이 A, B, C 정도로 해가지고 대피 장소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지정해 두셔야 됩니다. 학교 운동장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공터, 공원도 될 수 있고, 뭐, 강변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서로 같이 모여있을 만한 그런 장소. 거기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이동하는데도, 큰, 체력적 뭐 어떤 부담감도 없고 또 여러분이 지도가 없더라도 평상시에 늘 봐왔던 장소이니까 익은 장소이니까 찾기도 쉽고 또 거기에 가면 어쨌든 다른 사람 같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그 다음 어떤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현대적 재난에서 대피 장소 생각한 것이 반숙합니다. 자, 조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아까우니까, 외부에 방수, 보조 배터리에 충전이 항상 잘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을 아껴 진짜 통신, 재난상에서 통신, 스마트폰 통신 유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걸로 조명으로 쓸 수도 있고요. 헤드랜턴은 아니지만 플래시처럼 쓸 수도 있고 지금처럼 지상상에서 일시적으로 배낭에 물품을 꺼낼 때 이렇게 헤드 포켓이 잘 보이나요? 가장 꺼내기 쉬운 곳에 있어야 돼요. 가장 꺼내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할게 헤드 포켓에 헤드랜턴 그 다음 비옷입니다. 비옷 그런 바깥쪽에 여러분들이 비치해주면 돼요. 배낭의 특징에 따라서 이런 캥거루 포켓이 있으면 캥거루 포켓 쪽에 측면 포켓에 꺼내기 쉬운 곳에 바로 악천후 발생됐을 때 여러분 몸이 절대 안 들어갈 수 있는 비옷을 넣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네, 판초 익었죠? 그냥 측면을 붙겠습니다. 이렇게 판초 바로 업체가 발생되면 몸이 젖지 않도록 바람이 노출된 걸 최소화시키면서 그걸 입고 변황도 되는 걸 막으면서 쉘터로 바로 구성하시도록 텐트를 바로 쳐버린 거죠. 이 텐트는 상단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헤드랜턴 위 텐트는 꺼내기 쉬운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꺼내기 쉬운 곳. 자, 헤드랜턴 요거는 더블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거랑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용 라디오랑 같이 공용 배터리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어떤 장비로 맞춰져 있습니다. 배터리가 끄고요. 정말 오랫동안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야외에서. 자, 이건 방수도 되고 비상시에 잘 쓰고 있습니다. 또 여기 놔두고 자 이제 헤드랜턴을 끼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시 갑시다. 이렇게 야간에 여러분들이 지진이든 태풍이든 자연상에서 새벽에 발생됐을 때 야간에 발생됐을 때 바로 헤드랜턴을 생존벨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안전을 확보하면서 가야 되겠죠. 길을 잃지 않고 장애물에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헤드랜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손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짚고 아니면 뭐 아이나 우리 부모님 손 잡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손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헤드랜턴 손전등보다는 헤드랜턴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선과 같이 움직인다고요. 그죠? 상대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가방은 비니 역할, 목도리 역할까지 다 하죠? 그래서 비니, 목도리, 그 다음 뭐, 마스크 이렇게 챙기는 것 못지않게 발라크라바 하나, 저렴한 거 이거 하나만 하면 지금처럼 죽을 때 이렇게 머리, 안면, 목까지 다 보온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온장비를 하나 챙겨주면 좋죠. 부피가 작고 이거 하나로 세 개를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보온 효과 아주 거의 칠 같은 밤이죠. 헤드랜턴 없으면 야간에 재난 발생했을 때 집 밖으로 나오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헤드랜턴 꼭 챙기셔야 됩니다. 생존 배낭에 가장 꺼내기 쉬운 바깥쪽에 있는 지퍼나 그런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따로 지금 목도리 시마그를 한 번 더 목을 감쌌어요. 시마그 같은 경우 응급처치 용품을 쓸 수도 있고 보온용을 쓸 수 있고 다목적 쓸 수 있습니다. 시마그 다음에 날이 밝아질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온 중요해요. 지금 외투는 합성 충전이 들어있는 젖더라도 보온력 유지되는 그런 파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여러분들 보온 장비를 챙기지 않으면 특히는 야간상 어떻게 겨울에 갑작스러운 악취온화니까 추위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대피소 가기도 전에 여러분 저체온증을 쓸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산으로 놓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시커매. 깜깜하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길 찾아갑니까? 현실과 이론 다릅니다. 한 번도 생존벨 가지고 여러분들 뭐 지도와 나침반 챙기다 칩시다. 그거 가지고 한 번도 독도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만으로 길 찾거나 또 그 장비를 가지고 악충을 대응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생존벨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최소 1박 2일이라도 하룻밤을 자보세요. 특히 악충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의 생존벨은 실전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검토가 반드시 거쳐야만이 생존 배낭으로서 가치가 있고 그 장비가 실용적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것만 이럴 것이라는 그런 상상만으로만 생존을 꾸리면 나중에 진짜 재난상황과 생존 상황에서 여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농담이잖아. 악취 한 번이면 여분이 그 짐 챙겨놓은 생존 배낭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써먹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악초놈만 아니면 돼요. 악초놈만 없으면 사실 생존배낭도 거의 안 챙겨도 됩니다. 3, 4일 버티는 거 문제 안 돼요.
문제는 악천후가 문제예요. 악천후는 평상시에도 당일 몇 시간 만에도 사람을 죽게 하신 요소.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29살 취업 준비생이 동네산이나 달만지산에서 저희천 쪽으로 사망한 사고 잊지 마세요. 당일에도 추위에 노출됐을 경우에 충분한 장비가 없으면 그렇게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생존 상황이죠. 그때 어떤 물품을 갖고 있었으면 살았을까요? 그게 생존 변화의 물품으로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물품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절과 환경과 날씨에서 테스트한 이유 거기 있어요. 최대한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덜 거치면서 준비하신 물품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답은 없겠으나 그래서 최대한 표준적인 내용을 검증을 통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몇 년을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생존병을 챙겨서 나가보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의미인지 제가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봐요. 아무것도 안 봐요. 이런 돌부조차도 좀 확인 안 되고 어설프게 발목이 보호가 안 되는 그런 운동 같은 거 신고 가다가는 그냥 그대로 부상을 이어지는데 뭐 도시잖아요. 그 전부 다 울퉁불퉁하고 잔해물들에 의해서 평탄한 길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런 곳을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된 신발과 장비로 과연 갈 수 있겠어요? 보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이런 테스트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못 갑니다.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 멈춰야 돼. 오히려 이렇게 길 잘못 들어서 그게 자체가 또 다른 재난에서 탈출하고 또 다른 조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는 최대한 안전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빨리 쉘터 구성하고 체온 유지하면서 밤을 버티고 낮에 혹시 이동해야 된다면 낮에 이동할 수도 그렇게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야간에서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까운 대피소, 공터 거기서 빨리 쉘터 구성하고 밤을 버티고 낮에 다시 이동 계획을 수정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존을 시작해야 됩니다. 좁고 가볍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또 너무 물건이 많아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물건을 챙긴 것도 바람직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한 번씩 챙겨서 나가보셔야 되는 거기 있습니다. 특히 악천에 나가봐야 돼요. 악천. 또 이런 추운 겨울에 나가봐야 돼요. 길 못 찾습니다. 이거 길 못 찾아요. 어떻게 찾을 거냐고. 다시 되돌아가라도 길 못 찾을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지속성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 배터리를 몇 개를 챙기고 스마트폰 통신이 안 되더라도 스마트폰 자체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위해서 계속 길을 유지하거나 위치를 계속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지도와 나침반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현대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독도법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독도법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독도를 이렇게 야간에 하겠다? 오히려 잘못하면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실제적인 상황에서 제가 조언 드린 겁니다. 야간 움직이지 마라. 밤을 버티고 낮에 이동하거나 낮에 잠을 자야 돼요. 여기 한 마리. 여기 길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낭떠러지 낭떠러지. 한 번 낭떠러지로. 바위들. 바위 바위 바위. 여러 개까지. 그러니까 등산 상황도 마찬가지. 야간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여러분들 멈추고 주변의 지형을 이용해서 최대한 쉘터 구성하고 체온유지 물품을 꺼내서 체온유지를 하면서 그다음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를 꺼내서 불을 피우고 신고를 빨리 해야 되겠죠. 신고를 여러분들 할 경우에는 119 앱을 꼭 쓰셔야 그랬죠. 그래서 신고 만약에 여러분이 통화가 안 된 지역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체온유지하고 불을 피우면 그게 신호가 될 수 있고 또 다음날까지 그렇게 체온유지를 잘하면 또 GPS를 이용해서 다시 되돌아갈 길은 흔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현대에는 스마트폰의 생존장비 굉장히 중요한 정 필수장비고 그 스마트폰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최소 2개 이상 챙겨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현대적 재난에 사는 길이라고요. 나무가 울창한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더더욱 안 보이겠죠. 좀 핸들은 꺼볼게요. 어떻게 되나. 칠흑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헤드렌트 없으면 길 못 찾고, 여기 낭떠 옆에, 바로 옆에 낭떠러지, 낭떠러지.
이게 경사 때국들 구름이다. 해설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이건 생존 배낭 또는 등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 이런데 어디 여러분들이 길 찾고 합니까? 스마트폰 플래시 쓰지 마세요. 그럼 진짜 중요한 시간에 통화하고 또 내 위치를 파악하는 GPS의 기능 가진 스마트폰이 죽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 조그만 후레쉬라도 아니면 기본적으로 헤드랜턴을 반드시 챙겨야 돼요. 야간에 새들이 계속 이게 날아다녀. 이 굉장히 그 소름 끼칩니다. 머리 위로 막 소음 되고 막 날아다니면 퍼뜩거리면 멘탈 날라가요 밤에. 저도 가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면서 멘탈 날라갑니다. 놀라가지고 막 부슉부슉거리고 새 막 새들이 밤에 자지도 않고 막 날아다녀. 저쪽에 있었는데 저쪽.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상황과 여러분 책상 앉아가지고 상상하는 그 상황, 야간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들 어떻게 길 찾았고, 이거 만약 헤드렌트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겠어요. 여기에 저한테 지금 지도와 나침반이 있어도 저 길 못 찾습니다. 길 못 찾아요. 참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단 말이죠. 이건 이제 바람 발자국 잘못 뒤지면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가끔 깜짝 놀란다니까요. 머리에서 확 나무 하나 내려와서 뭐 소복 입은 것처럼 훅 내려와가지고 앞에 비치고 훅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사람이 상상하면 또 무서워요. 저도 많이 다녀보고 해도 담이 센 편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동물 튀어나오거나 하면 그냥 무심결 휙 돌아봤는데 아까 지금 나무가 거옇게 이렇게 부러져 내려온 거는 또 상상을 일으킨단 말이죠. 자, 야간이 얼만큼 위험한 상황이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킨 상황인지, 어설픈 지도 나침반 논리로 길 찾겠다는 생각 하지 말라고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바람이 쫙 붑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어설프 굶신 것보다 빨리 치워주지 않게 낫죠. 실도 구성해서 버팅이 나왔습니다. 어설프 이동하면 제가 고갈만 생기고 배터리만 날아가요. 그래서 어설프게 장거리 이동, 특히 야간에 재난상이 발생했을 때 이동한다 생각을 버리셔야 간단한 근거리에 있는 대피소를 찾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대피소 가기 전에 악천을 만났다 그러면 그 근방에 안전한 곳에서 빨리 쉘터 구성하고 버티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뭐 가볍게 했다고 뛰어다니거나 뭐 빨리 이탈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야간 상황은 영 허락하지 않아요. 도시에 뭐 전기 다도는 상황이다 그러면 재난이라 보기 어렵지. 우리가 그 정도 이 도시를 떠나야 될 정도의 재난은 아니겠죠. 불 다 들어있고 뭐 아직 가로등 켜져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은 정말 영화에서 발생하거나 하면 뭐 전쟁이라든가 정말 언제 관전소 다 터져가지고 그 지역이 완전히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재난 상황, 특히 72시간 생존 배낭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재난에는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훅 들어왔단 말이죠. 이거 만약에 랜턴 없으면 그냥 훅 빠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거.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굴곡도를 파악할 수 없어요. 훅, 우와, 이렇게 꼬꾸라지. 낙상사고를 이어지. 이런 상황이 도시 붕괴된 상황이든, 자연 상황이든 똑같이 지형적인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 최소한 이런 등산화 같은 신호에도 발목 있는 등산화 정도 신호 줘야지 얼마 안 합니다. 그래야지 발이 보호되고 피로도도 낮추고 또 이런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발 보호도 되고. 만약에 정말 장거리를 가진다면 장거리 갈 때 발 보호와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생존 장비가 돼요. 이제 겨우 인도가 있는 곳으로
나왔어요. 한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아, 쭉 걷고 또 옆에 있는 동네도 갔다가 또 산길로 갔다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밤에 역시 방향 감각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저도 체감하고요. 그래서 저도 무조건 독도법에 막 의존하진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착각이 발생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감각 자체가 특히 예, 생존 상황처럼 막 그 멘탈이 깨지고 체력적으로 많이 고갈이 되면 판단을 미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은 전자장비 GPS 쓰는 것들 백업으로 제가 안 쓰는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백업으로 챙겨다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보조적인 부분이죠. 보조적인. 정 스마트폰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 그러면 예,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해서 아, 길을 찾아야 되겠죠. 아, 그런 어떤 독도보 훈련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생존 능력이 향상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돼요. 근데 평상시 훈련도 안 하면서 지도와 나침반만 있으면 길 찾을 수 있겠지. 저 원거리를 몇십 킬로를 이동하는 그런 어떤 대표 교육을 잡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아, 빨리 여기 쉘터를 구성하고 악천후한 온도가 떨어지겠네. 천주기한 준비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곳은 여러분 지지에 세우기가 쉽지 않고 땅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고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타프로 쉘터 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훈련되어 있는 저같이 계속 여러 환경에서 훈련했던 경험이 있거나 그 정도 숙련된 사람이라면 가능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분은 빨리 여기서 빨리 텐트를 쳐줘서 체온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이 정말 중요한 재난 상황에서 첫 번째 여러분 해야 될 행동입니다. 쉘터를 첫 번째 여러분 구성해야 돼요. 와 쉘터를 완성시킨 후에 빠르게 매트 퍼프 매트 깔고요. 그 다음 침낭 지금 조천증에 빠질 거나 아니면 조천증이 있는 사람을 연해서 핫팩과 함께 형들이 시키면 되겠죠. 자, 급한대로 일단 비, 바람, 눈을 막을 만한 쉘터가 지금 구성됐고요. 사실은 텐트만한 게 없습니다. 빠르고 쉽고 효과적으로 악천후를 막아주는 가장 좋은 쉘터는 역시 텐트. 생존 상황에 가장 쉽고 빠르고 효과적인 장비를 챙기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텐트라든가 아니 타프라든가 은박담요라든가 뭐 판초이로 여기서 쉘터를 만든다 쉽지 않아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거 만들다가 여러분 탈진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예, 에너지 소모에다가 좀 저천증이 많이 노출돼 가지고 결국은 뭐 그렇게 해서 피로 동사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쉘터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텐트, 매트, 침낭만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버틸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 정도가 첫 번째 대응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 배낭의 핵심적인 장비의 역할이죠. 바로 악천후 대비한 몸을 젖지 않도록 하면서 어느 정도 쉴 수 있고 체력 고갈 최소화할 수 있고 다음 날을 준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할 수 있으면 요 공간에서 물을 데워서 마시거나 하면 이동하면서 고갈됐던 에너지 소모된 부분을 충당시키거나 그런 어떤 방법을 쓰면 되겠죠. 필요하면 요 자체를 이제 끓인 거죠. 500ml 있으면 요 자체를 끓여 가지고 요거 지금
그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죠. 이 페트병 자체 가해도 됩니다. 물론 이 안에서 좋은 게 나오지 않죠.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사는 거 체온 유지와 그다음 그 식수 공급 탈수를 막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자체를 가열해 가지고 끓으면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피우고 여기에다가 이 자체 뚜껑 열고 가열해도 되고요. 그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이소가스라든가 부탄가스 이소가스와 가스 스토브가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와 더불어서 물 끓이시는 도구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지금도 챙겨온 메스틴 같은 경우는 공간 차지도 덜하고 그 안에 물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거랑 같이 하면 물 끓인 도구로도 쓸 수 있고 뭐 응급처치 개념으로 요거를 핫팩 개념으로 쓰면 보온 물주머니 쓸 수도 있죠. 자체를 데워가지고 끓여야 돼. 데워야 돼. 이걸 데워가지고 응급처치께서 항상 머리맡에 시키고 내일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잠낭 안에다가 작은 물품들을 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패킹도 쉽고 관리도 쉽고 요것만 우선순위가 상대로 낮고 작은 물품들만 따로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요거 자체로 관리 사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지퍼백도 있고요. 핫팩 발전하죠. 지금 두 개는 터트려 놓을 겁니다. 보조 배터리, 또 보조 배터리와 그 충전 케이블 같이 되는 거. 양말 젖지 않도록 비닐봉지 아니면 비닐봉지보다 이렇게 지퍼백 여분이 생긴 거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완전 방수돼요. 지퍼백이 상당히 방수능력이 좋습니다. 여기 넣으면 배낭이 젖더라도 양말 젖지 않죠. 그래서 뭐 보온 물주머니 내일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에 뭐 휴지, 뭐 끈, 은박 담요, 덕테이프, 뭐 물수건, 생리 관련 뭐 가글 뭐 이런 것들, 위생과 관련된 것들 뭐 이렇게 챙겨져 있고 라디오가 여기 있죠. 그래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요 라디오와 이 헤드랜턴의 건전지가 서로 공유되는 거예요. 이거 라디오 없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라디오를 챙겨두면 상대적으로 덜 외롭습니다. 밤이 덜 길어요. 버티기가 좋아요.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 이게 별도 주머니에 바로 물 끓인 도구와 비상 식량을 같이 넣는 거죠. 메스틴. 가스, 가스토브 이렇게 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관리하기 편해요. 그 안에 그냥 식량, 에너지바 이렇게 있고요. 에너지 넣고 여기에 물 좀 데워야 돼. 에너지를 좀 충전하는 거. 시리얼 건빵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분할해서 넣어놓고 다녀요. 큰 거 넣는 거다 소브 넣는 거 좋습니다. 에너지바에. 시리얼 같은 경우는 보관 기간도 길고 근데 소분하기도 좋고 물 없이 먹을 수 있고 이 안에 상당히 영양가 골고루 다 있습니다. 웬만한 어떤 영양분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얘를 끓여서 이렇게 별도의 물주머니에도 좋고요. 이거 자체에 담아서 핫팩으로 써도 좋습니다. 일단 이거 좀 끓여야 되겠어요. 물주머니 대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챙기기 어렵다라면 이렇게 500ml 분리된 요 패턴 자체를 정기는 가열도 없으면 이 자체 불 피워서 끓여도 되고요. 지금처럼 데우고 난 후에 옮겨 붓기 좋게끔 이렇게 메스틴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메스틴 같은 경우 구석에 각이 졌기 때문에 물을 따라 넣기가 좋아요. 편해요. 동그란 것보다 훨씬 더 물 안전하게 따라 넣기 좋습니다. 지금 슈마그를 여기 하고 있어요. 목도리 개념 응급처치 도구로 쓸 수 있죠. 시마그 또는 붕대처럼 쓸 수도 있고요. 시마그 이런 거는 하나
예, 패션 겸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시고 생존 배낭 위에다 올려놔도 좋습니다. 나가기 전에 두고 가면 좋아요. 지금처럼 보온용 두건, 응급처치 끈, 그다음 필터, 물 정수할 때 걸을 때 이게 면이다 말이죠. 찌꺼기 걸으려는 그런 필터도 쓸 수 있어요. 박초놈이면 불 여분 착하지 없이 숙련 안 된 사람 불 못 피웁니다. 불 키워내지를 못해요. 불 붙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착화제를 굉장히 강조한 이유가 초보자도 교육시켜보니까 조그만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거나 젖어있는 환경이다 불 못 피우는 거예요. 불 못 피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도 불 못 피우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챙기면 좋습니다. 효과적으로 생각하기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쉽게 큰 눈을 들이지 않고 이 쉘터 범위 안에서 물을 끓일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이거 따를 때, 쉬마거 또 중요한 게, 이거 그냥 이렇게 따르면, 예, 손, 화상 입습니다. 이거 뜨거운 거 옮기면. 쉬마거가 또 요거, 쉬마거도 좋고, 요건 따로 목도리 중에 이렇게 면으로 된 거 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손은 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뜨겁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이렇게 따르더라도 뜨거워요. 그냥 맨손으로 뜨겁습니다. 이거 사각 메스틴이라 귀퉁이 부분에 이렇게 라운드 가지고 상대적으로 뾰족해서 주전자처럼 물다리가 쉬워요. 동그란 건 쉽지 않습니다. 동그란 형태의 컵 같은 것들이라든가 포트 같은 경우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뚜껑 해가지고 안전하게 화상 입지 않고 예. 핫팩을 만든 거죠. 보온 물주머니 역할을 요 식수 페트병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 너무 뜨거운 경우에는 똑같아요. 손수건 또는 삼각건 또는 이런 슈마글에 약간 감싸가지고 안에 넣어주면 아우 너무나죠. 일단은 핫팩을 터뜨려서 밤을 좀 더 따뜻하게 버틸 수 있는 준비 좀 하겠습니다. 벌써 여기 훈훈한 풍기가 막 올라옵니다. 제가 자꾸 써보면서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편하게 저는 이거 없어도 삽니다. 농담이 아니라 저 칼 한 자루만 있으면 불 피우고 뭐 쉘터 짓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고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해본 사람이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환경에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저도 악초로 만나면 죽을 수 있어요. 악초는 없을 때 그렇게 칼 한 자루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악초로 진행된 상태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몸이 그냥 젖어버리고 저천증 오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면서 쉘터를 구성할 수 있으면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훈련된 저도 쉽지가 않은 게 실제 재난 상황과 생존 상황에서 그런 대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장비를 추천하는 건 제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서 제가 테스트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제가 이 안에 물품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또 하룻밤 보낸 소감을 또 말씀드립니다. 생존 배낭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6시 40분이면 그렇게 등반을 했습니다. 지금 넘어가고 이석가스 중간에 태워가지고 몇 번 일단 이제 결론은 없었나요? 이게 더블머리라도 보니까 더블머리도 보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 바람이 좀 많이 들어 겨울에 쓰기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저 옆이 이렇게 이게 솔리드가 아니고 이너로 되어 있고요. 솔리드가 아니고 메쉬로 되어 있고요.
확실히 머리 부분은 발로크라바를 하니까 따뜻하십니다. 목 부분 바람 들어오고 최소화시켜줬고요. 안에 물병을 식어가지고 다시 샤팩으로 바꿔서 그래서 밤을 잘 버텼습니다. 바닥의 한기는 역시 요 하나로는 사실 좀 아마 그게 한기 차단이 됐다기 어렵고 약간 좀 서늘한 느낌의 바닥 한기가 좀 느껴졌어요. 확실히 발포 매트에다가 뭐 가성비 자축 매트 또는 에어 매트 저렴한 거 하나 더 깔아주면 그래도 한겨울도 충분한 환기찬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자체 발포 매트 요거 하나로는 없는 건 낫지만 그래도 좀 환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가성비 오리털 텐트인데 여기 얼었네. 여기 좀 얼었어. 다음 부분 좀. 조금 텐트가 얼게 했네. 심장이 좀 얼었어. 아, 여기 있네. 여기 뜯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안에 있는 충전재가 날렸죠. 이게 우모 진영이라. 예, 솜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지금, 덕테이프로 지금, 여기를 막아놓은 거야. 안 빠집니다. 안 빠져. 지금 이제도 아주 잘 버텨주고 있어요. 독테이프 이렇게 파는 게 아닙니다. 침낭에다가 응급처치 개념으로. 막 텐트가 찢어졌더라도 응급처치 개념으로 쓸 수 있는 독테이프. 불쑤시기도 되고. 굉장히 다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에서 또 진짜 부목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제작할 때 끈 대신 아주 잘 쓸 수 있습니다. 그 화폐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대용량 바로 화폐. 얘가 온도 지속성이 상당히 뛰어나요. 자 보시면 얘가 어젯밤 10시에 터트린 화폐인데 지금도 뜨겁습니다. 따뜻한 게 아니라 뜨거워요. 지금 계약 지금 7시니까 9시간 정도를 터트린지 지났는데 이거 시간이 안 나와있네. 15시간 지속시 15시간. 와 예전에 7, 8시간 정도짜리였는데 지금은 확실히 많이 개선됐네요. 15시간도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꽉 잡으시면 화성이 올 정도 뜨거워. 느낌이 들 정도에. 있고 15시간 지속 추천. 다른 합작과 크게 무게 부피 차이 없는데 가격도 저렴하고요. 썩은 거 중에 정말 오래 간다는 느낌. 하룻밤 지금 대부분 식어버리는데, 그것도 굳어버리는데, 얘는, 하룻밤 지나고도 아주 뜨겁습니다. 추천. 추천. 바로 합작. 15시간짜리. 자, 제가 착용했던 뭐 장갑, 마스크, 뭐 심하고, 뭐 보온 장비 기본적인 거 빼고, 배낭에 순수 배낭에 꾸려졌던 물품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맨 좌측부터, 매트, 침낭, 텐트, 그 다음, 응급처치 킷과 통신 관련된, 보조배트, 통신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죠. 보조배트는 지금 3개 챙겼어요. 하나, 둘, 셋. 방수 처리를 해야 되겠거나, 아니면 방수 제품을 제가 지금 챙겼고요. 라디오, 헤드랜턴, 같이 건전지 공유하게 돼 있고, 그 다음, 뭐, 물 끓인 도구, 가장 빠르고 쉬운 도구, 그죠? 게스토브와, 그 다음, 이숲가스 합체, 메스틴, 그 다음, 뭐, 보험물주머니, 합해, 불 피울 수 있는, 비상상에서 불 피울 수 있는, 빠르고 쉽게 피울 수 있는 도구. 파이슬과 라이터, 작화제, 멀티툴과, 그 다음, 픽스 나이프, 그 다음, 뭐 접토, 한 3,000짜리, 저렴합니다. 이런 것들. 중국산, 뭐, 2-3만원짜리, 멀티툴 하나만 있어도,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것들, 뭐, 10만 이상의 레드맨이라든가, 뭐, SOG 제품 같은 거,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가 된다면 사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툴이 있으면 좋고요. 제가 없다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멀티툴 하나 정도는 챙겨두면 좋습니다. 그다음 주변에 좀 자연환경이 많이 발달된 곳이다 그러면 톱이 있으면 정말 유용하고요. 도시 상황에서도 뗄감을 확보할 때 저 톱이 있으면 기존 가구들 뭐 붕괴된 목재들 이런 것들 해체하거나 가로수 잘라내가지고 불 피울 때 톱 있고 없고 정말 큰 차이를 낼 겁니다. 전 저렴한 접톱 같은 게 있으면 확실히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 뭐 식수, 은박담요, 핫팩 정말 최신 제품들은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오래가네요. 15시간 충분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만 뭐 갖춰도 큰 문제 없죠. 이렇게만 요 왼쪽 요 반 기준에서 요 보조배터리 기준 반쪽에서 이렇게만 갖고 오셔도 현대증 72시간 제한 생존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다음 뭐 여벌의 옷, 그다음 발라크라바, 그다음 반초위, 그다음 저런 우산도 챙겨가면 좋습니다. 집에 있는 우산 들고 가도 좋고요. 저런 것들 안 쓰는 것들 제가 챙겨놓으면 확실히 이동 시 갑자기 내린 비, 그다음 바람으로부터 보호 충분히 받습니다. 반초위와 별도로 우산 같은 거 챙겨놓고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다음 뭐 휴지라든가 가글 같은 거 위생 관련된 것들 이렇게 물티슈 돼서 이렇게 챙겨도 좋고요. 양말 지금 방 여기 방수백입니다. 방수백에 또 양말 저렇게 집어넣거나 젖지 말아야 될 물품들 뭐 여러분 여기에서 뭐 착화제일 수도 있고요. 뭐 라이터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있을까요? 젖지 말아야 될 것들 뭐 여러분들 보조 배터리가 방수처리가 안 되는 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 방수백에 넣으면 됩니다. 저는 방수백 기본적인 사이즈가 물 1리터가 충분히 들어갑니다. 여기 물 여기 담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물 떠가지고 정수제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정수시키는 그런 용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거 별도로 옆에 보면 2-3천원짜리 캠핑용 5리터짜리 물주머니입니다. 식수를 많이 확보하거나 대피소 가더라도 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어렵거나 한 번에 물을 많이 확보하고 싶다 그러면 저런 것도 가지고 야외에서 물 뭐 수온을 확보했다 그러면 물 빨리 또 그다음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많이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좀 물주머니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단 말이죠. 저런 거 하나 챙겨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주머니 있습니다. 방수백도 그렇게 물주머니 쓸 수 있다. 지퍼백이죠. 지퍼백. 지퍼백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끈 같은 것들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용도만 가지고 있더라도 뭐 사실 뭐 72시간 한국의 악천후 상황의 재난, 악천후를 동반한 재난이 발생하도록 충분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야외에서 계속 검증하고 현재 물품은 거의 한 90% 정도의 물품일 거예요. 자, 이렇게만 구성하면 죽긴 쉽지만 제가 경험상 죽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어떤 물품이 챙겨내는게 챙겨졌는지 보시면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 또 제가 이때까지 썼던 여러가지 환경에서 영상도 참고하시면 저게 저런 물품이 저런 데 쓰면 좋겠구나 라는게 머리로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맞게끔 가족 상황과 주거 환경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생존 배낭을 이렇게 꾸리시면 될 것 같아요.